민족 대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설 준비를 위해 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옛 오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, 인심과 정이 넘치는 장터를 조금 긴 뉴스에 담았습니다.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아침, 광주시 북구 우산동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곡성과 구례, 순창 등지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큰 보따리를 한아름씩 안고 내립니다.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말바우 시장. 가 1kg 많아. 이따가 우리 굶고 살려면 저 3만 원씩 이따 사고. 해. 설 대목을 맞은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말바우장에서도 특히 옛 오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. 바로 할머니 장터 골목입니다. 100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70~80분의 할머니들이 노점을 연 이곳은 장날이면 할머니들의 특별한 난장으로 변하는데요. 이 장이 장 된 지가 10년 차예요. 이제 큰 길을 서다가 갖고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고 한 것이 10년 차. 말바우장은 1960년대 시장과 인접한 담양과 곡성 등지의 농부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형성됐습니다. 이후 상가들이 생기면서 일부 농민들이 이곳으로 밀려나 장사를 한 것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시초가 됐습니다. 이만한 지참물도 하나 더 주고. 무덤 많이 사 나 한 장 먹고 이제. 오늘은 설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. 딴 데서 산 거는 못 내놨더라고. 그 전에 해보면. 여기서 살라고 어떻게 사갖고 왔건지 그냥 갔어. 할머니들이 손수 농사 짓고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들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주요 품목입니다. 나 내가 희 갖고 온 것은 다 와서 이제 팔아. 이게 이제 바보다 사람들이 한 게 이렇게 쭉쭉 찾아와. 할머니 장터 골목이 말바오 시장의 명소가 된 것은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시리시장님 아버지가 구석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해준 그 맛이요. 감칠맛이요. 아, 너무 맛있네.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도 한풀 꺾였습니다. 이 틈을 타 할머니들 점심을 드시는데요. 반찬이라고는 방금 끓인 김치찌개가 전부지만 함께 모여 먹기에 그 맛은 꿀맛입니다. 항상 점심 때 이렇게 같이 해갖고 잡채. 네. 네. 만나 얼마나 만난지 몰라. 만난 게 한번 먹어봐. 너무 많아. 식사를 하다 말고 손님이 오자 금세 달려나온 김연자 할머니. 네개 5개나 그랬어. 인심이 후합니다. 하나씩 더 주라고 그냥 드려야지. 재래시장이니까. 그리고 드려야 또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싱싱하고 물건도 좋고 싸고. 이렇게 이제 판선도 이렇게 도움 주고 그런 것도 내 새끼들 잘 되라고. 아이고 이렇게 주면은 좋은 소리 하면은 우리 새끼들이 잘 되겠지. 그렇고 내가 덤을 반짝 주고 막 그리고. 가격표 대신 구수한 흥정이 넘쳐나는 말바우 시장의 할머니 장터 골목. 깊은 주름살만큼이나 옹골찬 할머니들의 난장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사고 파는 물건 속에 훈훈한 정과 인심이 있습니다.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.